이번에는 NS6의 피킹 기능과 대상 추적 얼굴 인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킹 기능은 DMF 수동 초점 조절이나 수동 초점 MF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설정의 윗부분에 피킹 레벨을 더 높게, 가운데 낮게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피킹 색상을 흰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렌즈를 초점을 돌렸을 때 초점이 맞은 영역에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MF 사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AF가 상당히 쓰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MF를 통한 정교한 초점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상 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추적을 제가 소프트 버튼 B에다가 할당을 시켜놨는데요. 피사체에 추적을 하고 싶어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고 프레임을 이동시키면 쫓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쪽 버튼으로 다시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벗어나서 다시 초점하는 데까지 아주 금방 쫓아가서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진 않는데요. 대상 추적의 형태로서 그냥 일반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얼굴 인식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얼굴 인식은 AF 영역에서 다중 상황일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플렉서블 스팟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의 경우에도 동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일단 다중 모드에서 얼굴 인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록을 시켰을 때 해당 등록된 인물을 우선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뭐 친구들끼리 촬영했을 때 자신이나 가장 앞단에서 우선으로 촬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티브 잡스의 얼굴을 잘 쫓아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엄한 데 다른 데 가끔 거리를 잡고 딱 다시 잡스 얼굴 초점을 잡아내는데 충분히 좋은 형태이고요. 제가 실제로 저희 주변 분들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을 테스트했을 때의 느낌은 측면에 대한 인식률은 좋은 편이 아니었고요. 가운데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수준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